와 여러분 정말 보단머리가 왔어요. 노단머리가 나와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학생이에요. 머리 좀 볼게요. 와 뒷머리가 절벽이고 옆에가 버섯머리에 머리가 사방으로 뻗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딱 그분이 왔어요. 그러면은 네 나와주세요. 아유 이거 공교롭게도 그래 이 사람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머리예요. 나랑 비슷한데 누구냐? 자 일단은 구독자분 맞으시죠? 네.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도 그냥 이럴 때는 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편한 거예요 이분아. 어? 본인 머리에 불만이나 궁금했던 거랑 하나부터 여기까지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이거 고쳐주세요. 난 이게 이래서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다 말씀해 주세요. 옆머리 뜨고. 옆머리가 어디가 떠요 정확히? 이 구렛나루가 떠요? 아니면 이 덮는 머리가 떠요? 덮는 머리. 덮는 머리가 떠서 불편하다? 네. 그래서 여기 버섯처럼 나오는 게 싫다? 네. 그리고? 앞머리가 숱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앞머리가 빈다? 네. 그리고? 여기 맨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뜬다?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 난이도 이거 10중에 8이야 왜냐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구렛나루가 아니라 정수리가 남들은 보통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 분은 정수리가 아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볼륨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대한 머리 무게감을 제거해주면서 위쪽에 대한 부분을 좀 층을 내가지고 요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남들보다 아무래도 너무 정수리가 낮다 보니까 예쁘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게 바로 타고난 정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펌을 하셔서 여기 있는 머리를 끄집어서 아래를 내려줘야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볼륨이 여기서부터 살아가지고 머리가 있어 보여요. 지금 제가 빗질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던 볼륨감 아래쪽에 돼 있던 가마가 끄집어서 내리고 오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착시 커트예요.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가마를 타면 부자연스러워요. 이럴 때는 지그재그로 타서 이렇게 떨궈주시면은 머리가 자연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머리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파마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지금 진행을 할 텐데 자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머리가 비고요. 옆에 있는 머리가 버섯처럼 뜨고 구렛나루가 위쪽으로 뻗고요. 뒤에 있는 머리가 정수리가 아래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죽어있습니다. 아래가 무게감이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형적인 뜨는 머리의 생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예쁘지 않은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숙여보세요. 자 정수리에 있는 머리가 떨궜을 때 위치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에 통수의 절반도 안 되는 머리가 여기에 얹어지는데 이게 층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덮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앞머리가 비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 있는 중간 머리가 앞머리 쪽까지 덮어줘야 앞머리가 안 비는 건데 요분 같은 경우에 가다 끊기고 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덮지를 못해서 앞머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비는 거는 제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뜨는 걸 고쳐줄 수 있어요. 옆에 버섯머리처럼 부한 거, 구렛나루 뜨는 거 이거는 커트라는 다운펌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일단 볼게요. 투블럭 한 위치가 지금 남들보다는 조금 낮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량은 적당하게 있지만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투블럭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남자 뿐 뜨는 분들 옆머리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안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지금 부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덮는 머리까지 있다 보니까 머리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안에 있는 머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거해야겠죠? 제거하고 실시간으로 머리 뜨는 걸 한번 잡아볼게요. 그 뒤에 있는 머리도 보겠습니다. 뒤에는 상고를 올려칠 거예요. 가위로 투블럭 할게요. 귀가 안 보이도록. 바리깡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깔끔한 느낌은 있지만 기장에 대한 기장 조절감이 어렵습니다. 근데 가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만 자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자 지금 구렛나루 보시면은 모양이 못난 편은 아닌데 앞쪽에 대한 구렛나루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만 제거해서 조금 선을 바꿔볼게요. 이 선을 바꾸면은 조금 남자다워져요. 요렇게 해서 라인을 요렇게 뺐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요 상태에서 덮는 머리를 내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떨구면 머리가 어떻게 떨궈질까요? 볼게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른쪽이랑 지금 왼쪽이랑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나죠. 요렇게 해서 층도 내볼게요. 살짝만. 와 이거 머리가 층이 너무 안 맞는다. 이거 층만 맞춰도 많이 변하겠다.
오늘은 커트를 해서 디자인을 뺀다고 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에 있어서 단점을 극복하는 커트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부안고 잡아줬고 왼쪽도 제가 지금 잡아줄게요. 필요하지 않은 머리를 먼저 확인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두피가 안 보이도록 커트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두피가 보이면은 부담스러워해서 두피를 보이지 않도록 커트를 하고 오늘 따봄도 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 있는 머리를 뜨는 것들을 제거해서 구렛나루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남자분들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은 남자분들이 귀의 위에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쪽 있죠? 여기가 살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그냥 밀었을 때 여기는 튀어나왔고 여기는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이 튀어나왔다거나 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을 보통 조금 더 깎아줘야 머리가 맞아요. 그리고 떨궜을 때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에 잘랐던 사람이 수술 좀 많이 쳤어요? 아니 그때 네. 별로 안 잘랐어요. 머리를요? 네. 앞머리 모양도 약간 좀 이상하네요. 앞머리 모양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 모양 맞추고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1000명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75개밖에 안 돼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트할 때는 머리를 젖었다가 말랐다가 반복하시면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샴푸하고 나와서도 머리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단점 옆에 부한 거를 제가 최대한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층을 다시 내볼게요. 층 내서 기장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점을 극복해서 머리를 예쁘게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어요. 올리시면 리젠트로 했을 때 예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손질을 잘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예쁘게 아무리 머리 해줘봤자 집에 가서 안 나오면은 말짱? 또르노. 그렇죠. 그럼 실망한다 안 한다? 하죠. 그렇죠. 남자분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미용실에서는 머리가 예쁘게 나왔어. 근데 집에 가서 내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일단 옆에 지금 부한 거 잡아줬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뒷머리입니다. 뒷머리가 많이 죽고 아래가 튀어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정수리가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볼륨감이 아래에서밖에 못 살아요. 아래쪽에 대한 기장을 상고로 올려칠 건데 자 우선 아래쪽 머리 올려치기 전에 내가 머리를 얼마만큼 올려칠 것인지 커트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설정해 놓고 기장을 설정한 뒤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기장이 길면 길수록 바깥으로 뻗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기장을 짧게 쳐서 올려 쳐주는 게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뒷머리부터 깔끔하게 쳐볼게요. 가장 아래쪽 기장 3mm. 아래쪽 기장 3mm 쳤고 3mm 위에 4.5mm 올려 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넣을 거예요. 이분이 아래쪽 기장이 너무 무게감이 많기 때문에 볼륨감이 적어 보였는데 이 볼륨감을 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기장을 조금 올려 쳐야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예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바로 윗머리는 6mm로 올라가겠습니다. 남자의 커트의 생명은 선이에요. 이런 선들이 얼마만큼 깔끔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미용실 갔을 때 자기만의 선을 찾아서 커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6mm 올려 쳤고 6mm 바로 위에 10mm 올라가겠습니다. 10mm로 올려 쳐서 그라데이션 넣으면서 아래쪽에 대한 기장을 무게감을 없애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뒷머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디자인이 조금씩 아래쪽 그라데이션 만들었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머리는 층을 내면서 올려 쳐서 기본적으로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줄 거라서 지금부터 보시면 볼륨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뒷머리를 친 거예요. 깔끔하게 상고를 올려 쳤을 때 느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남자 뒷머리의 효율성과 중요성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뒷머리를 여러분들 미용실 갔을 때 거울로 확인을 하시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뒤에 있는 머리 이어서 자를게요. 이 머리가 문제예요. 이거를 가위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수작업으로 바리깡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위로도 가능하답니다. 가위로 하면 자연스럽긴 한데 이 친구는 깔끔한 느낌이 지금 어울리는 이미지라서 자연스럽게 빼면은 아무래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위로 하지 않고 바리깡으로 올려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뒷머리 잘랐으니까 선을 만들어야겠죠. 자, 뒷머리 선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잔털을 좀 제거해드리고 뒷머리 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뒷머리를
앞머리가 끈 같은 거 다 없애드릴게요. 흐르는 느낌을 없애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드렸고. 이분은 디자인을 뺀 게 아니라 단점을 커버하신 거예요. 옆에 부하신 거 넣어드렸고, 커트로만 위에 뽕을 다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샴푸하고 또 볼게요. 아 맞다, 다운펌. 여기 예쁜 여자 언니가 언니래. 누나가 다운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받고 오면 돼요. 네. 커튼은 거의 다 끝났고 옆에 다운펌 해가지고 뜨지 않도록 다 잡아줬어요. 어때요 지금 머리 고객님? 옆에 죽은 거랑? 어때요? 우와 귀여워! 귀여워요! 괜찮아요? 네. 아, 다행이다. 학생이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머리를 예쁘게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집에 가서 머리가 예쁘게 안 나오면 남자분들 실망하기 때문에 살짝만 내추럴하게 잡아줄게요. 자, 학생답게 커트를 했긴 했는데 너무 무난함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살짝 층을 내가지고 위에 볼륨 살렸고 옆에는 예쁘게 죽여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앞머리가 원래 많이 비었던 친구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머리 기세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머리 예쁘게 길러서 네. 층 내지 말고 커트하면 돼요. 학생은 층이 나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덮는 머리가 필요해서 미용실 가게 되면은 저 이제 층을 안 낼 거라서 층 내지 마시고 옆에랑 뒤에만 정리해서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면 돼요. 고생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열심히 가세요. 네. 잘 가요.